네, 비하 게시물의 98번, 네, Missing Functional Level Access Control, XML External Entity Attack. 자, XX2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네, 요거는 앞전에 시나리오에서 사용했었던 그런 공격입니다. 그래서 XX2라고 하는 거는 그 XML 인젝션을 실시해서 그 XML 파서, 아, 그러니까 이 파서라고 하는 거는 뭐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거나 또는 오류를 점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파서라고 하는데, 이런 파서를 통해서 페이지 내용을 대체하는 권한을 획득하는 그런 취약점을 의미하거든요. 요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부 시스템 뭐 내용들을 접근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번 시나리오는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할 건데,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그 XML 인젝션을 실시를 해서 그 ETC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 파일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나리오를 접근을 시나리오를 일단 가주시고요. 자, 시나리오 가니까 애니버그스라고 일단 뜨네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버프슈트를 이용할 건데요. 자, 버프슈트 그 인터셉트 온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 애니버그스. 자, 애니버그스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패킷을 잡죠. 네, 그럼 바디 쪽에 네, 비계정에 그 비밀번호 힌트 스크립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전에 했던 거 똑같은 건데, 일단 이거 마우스 클릭해서 리피터로 넘겨서 확인할게요. 자, 마우스 우클릭, 샌드 투 리피터. 자, 그럼 리피터 클릭해서 그 바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죠? 스크립트는 앞전에 했던 거를 살짝 변경해서 쓸 건데요. 그 제가 메모장 만들어 놨어요. 여기 98-0번. 아, 이게 X2가 아니라 XX2죠. 네, 다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 요 스크립트를 복사를 하시고요. 복사. 자, 요거를 그냥 오타인데, 뭐, 관계는 없는데, 일단 이렇게 변경하고 복사를 다시 할게요. 복사를 해서, 복사 되셨으면은, 그, 칼리눅스에서 버프슈트 있죠. 요쪽 기존 내용 지우고, 여기다 붙여넣기. 자, 진행했으면은, 고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ETC 패스워드 파일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취약점이에요. 이런 취약점. 자, 그다음 폴리시 가서 폴리시래. 플락시 가서 인터셉트 해제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시나리오 파일이 요건데요. 비합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비하이브에서 VI 편집기로 열어서 보시면, 자, 비하이브 디렉토리에서 확인하셔야죠. 자, VI 편집기로 열어서 보시면요. 네, 여기에는 뭐 보안 레벨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포스트 방식으로 xx2-2.php라고 하는 파일을 XML HTTP 오픈하고 있죠. 그요 파일 2번 파일을 봐야 되겠네요. 그럼 나가신 다음에 요 2번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파일을 열었을 때 일단 하이레벨 쪽을 봐보죠. 하이레벨. 자, 이쪽 하이레벨 쪽그 90번 90번에 보시니까요. 그 스크립 쪽에 들어가는 내용에서 MySQL Real Escape String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죠. 요거는 그 입력되는 내용에 역슬래시를 붙이는 기능이었나 그랬죠. 그래서 메타 문자 처리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인젝션이 안 되도록 하는 거네요. 그죠? 그 하이레벨로 변경해서 한번 진행 한번 해볼까요? 자, 보안 레벨을 하이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set. 자, 그럼 버퍼 슈트 다시 켜주신 다음에, anybody 다시 눌러주세요. 자, 그럼 리피터로 넘길게요. 리피터로 넘기고, 자, 리피터로 가신 다음에, 그 아까 스크립트 그대로 복사해서, 자, 여기 바디 쪽에 기존 거 지우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고 버튼 누르면 예, 처리가 안 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하이 버튼에서는 아니 하이 버튼이네. 하이 레벨에서는 요걸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시큐리티 쪽에. 예, 그러면 플락시 가서 아, 인터셉터 꺼주시고요. 그래서 이쪽 내용은 그 XX2라고 하는 그런 취약점, 그러니까 이 취약점을 이용한 XX2라고 하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쪽 내용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